나는야 로망 아빠, 여행하는 아빠. 안녕하세요, 로망 아빠입니다. 여기는 유타주의 선셋 캠프그라운드입니다. 어제 모뉴먼트 밸리 여행을 마치고 아치스 국립공원을 가는 길에 이곳 선셋 캠프그라운드에서 1박을 했습니다. 캠프장 바닥이 붉은 흙바닥이라 차 안에 들어올 때 차 밑에 돌을 깔아 밟고 차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연 그 자체에 캠프장을 꾸며놨습니다. 이 캠프장은 수돗물도 안 나오고요.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로 세워놨습니다. 제 캠프 위치는 4번 캠프장이라고 쓰여졌습니다. 제 위치에서 오늘 가야 할 위치가 자동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미국 유타주 동부의 국립공원 아치스 국립공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선셋 캠프그라운드를 떠나는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아치스 국립공원 가는 도중에 맥도널드에 들러 아침을 먹습니다. 이곳은 선셋 캠프그라운드에서 1시간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소시지, 에그, 치즈, 맥그리들에다 커피와 함께 합니다. 빵 대신 팬케이크로 만들어 부드럽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 맥그리들은 아침 식사로만 주문할 수 있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시 아치스 국립공원을 향해 출발합니다. 곧 아치스 내셔널 파크에 도착합니다.
아치스 내셔널 파크의 기념 표지판이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비지터 센터를 거쳐 빨간 줄로 표시된 곳으로 이동하면서 여행할 것입니다. 여기는 비지터 센터입니다. 지금부터 아치스 국립공원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서 구경합니다. 바위산 위에 바위가 서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런 신기한 바위돌들이 자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아치스 국립공원을 보면서 짧게나마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천연 아치와 기암 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코트하우스 타워스 뷰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델리게이트 아치 뷰포인트 입구까지 왔습니다. 아치스 국립공원 안에서 특히 델리게이트 아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걸어서 델리게이트 아치 뷰포인트 등산로를 1.4km 걸어서 가서 북쪽으로 1마일 떨어져 있는 델리게이트 아치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 등산로는 땅을 걸어야 하지만 등산로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을 방문할 때는 선크림과 모자와 등산화를 챙겨오는 게 좋습니다. 한 방문자가 중간에 물을 마시네요. 물도 준비해 오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은 높은 고도와 건조한 사막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이곳의 기후에 적응하며 살아가겠죠. 특히 선인장과 황토 산지 식물들은 가뭄과 더위에 강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에는 천여종 이상의 식물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지형에서 선인장, 관목, 꽃, 나무 등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을에 왔지만 봄에 오면 꽃들이 만발한다고 합니다. 절벽 아래가 보이는 바위 끝까지 왔습니다. 저 위에 델리게이트 아치가 보입니다. 이제 델리게이트 아치를 떠납니다. 지금은 데빌스 가든 아치를 향해 갑니다. 고도가 높은 사막에 위치한 이곳에서 극단적인 기온차와 물과 바람이 쉼없는 침식작용은 형형색색의 사암을 무려 2,400개가 넘는 다양한 아치로 깎아 놓았다고 합니다. 빨간 모래와 황토암석 중 일부는 오랜 세월 동안 아치로 변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바위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입니다.
데빌스 가든 표지판이 보입니다. 차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되어 있네요. 여기 데빌스 가든은 국립공원 내부 도로인 아치스 시닉 로드의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델리 게이트 아치 갈림길에서 약 10분 정도만 달면 도착합니다. 왕복 6km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트레일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처럼 시작하기도 합니다. 트레일 시작부터 양쪽 절벽 사이로 들어가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신비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터널 아치와 파인트리 아치 갈림길이 나오네요. 데빌스 가든을 가기 전에 이곳을 보고 가겠습니다. 저기 뚫린 홀은 사람이 뚫은 게 아니고 자연현상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이 등산화가 가볍고 좋네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등산화가 제값을 합니다. 사람들이 또 다른 아치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아치 안내판입니다. 랜드스케이프 아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자연 암석 아치 중 하나입니다. 200m 후에 랜드스케이프 아치가 있습니다. 거의 모래길을 걸어갑니다. 저것이 랜드스케이프 아치입니다. 이 아치는 델리케이트 아치와 함께 이 공원의 랜드마크입니다. 높이 23m 위에 걸쳐진 돌다리의 길이가 88m나 된다고 합니다. 아치가 너무 큰데다 햇빛이 역광이라 영상을 찍는데 좋은 색은 안 나옵니다. 트레일의 거의 끝까지 접근해서 랜드스케이프 아치를 영상에 담아 봅니다. 지금은 영상 색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아치를 끝으로 공원을 돌아 나갑니다. 돌아 나가는 길이지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의 바위들의 형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거의 쓸모없는 나무들도 죽어가며 아름다운 고목을 남기면서 이 공원의 좋은 경치를 위해 한 부분을 공원합니다. 처음 들어왔던 커다란 바위 사이를 걸어나갑니다. 기암 절벽 사이의 길의 기묘함과 지나쳐온 경이로운 풍광들이 놀라움으로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연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왜 이런 경이로운 자연을 지금에야 본단 말인가? 자꾸자꾸 나 자신에게 다그치듯 질문합니다. 좀 더 일찍 와 보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치스 국립공원을 떠납니다. 이곳을 벗어날 때까지 또 기이하고 놀라운 바위산과 돌들 계속 보겠죠? 어렵게 찾아온 곳이니 보고 또 보고 해서 다시 찾아올 때까지 추억에 잘 담아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 같이 떠나요. 거기가 어디든 공기 맑고 행복 가득한 그곳으로 로망 가득 싣고서 함께 떠나요. 우리 같이 좋은 곳으로